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3분기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은행이 예상한 3분기 신용 위험 지수는 36으로 2분기 34보다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기업의 신용 위험 지수는 14로 전분기와 동일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는 각각 36으로 전분기 대비 3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대, 취약업종 및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등의 영향으로 신용 위험 지수가 전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분기 대출 태도 지수는 5로 2분기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기업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해서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